흉이천주의 이재영 이과 본문 수업을 합시다. 1번 문장 The students in Sumi's class are doing something special today. 수미 반인 학생들이 특별한 것을 오늘 합니다 라고 했죠. Something 같은 말은 Someone 같은 말, Somebody 같은 말입니다. 또는 Anything 같은 말, Anyone 같은 말, Anybody 같은 말, 또는 Nothing이나 No One이나 Nobody 같은 말은 정해지지 아는 부정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pecial이란 단어가 something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번 They've just finished making a special tree. 데이는 학생들이고 AOPP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방금 끝냈다. 다음에 finish 다음에 투부동사 나오지 않고 ing가 나오는 것도 생기면 좋겠죠. 방금 특별한 나무를 만드는 것을 끝냈습니다. It has many kinds of fruit on it. 자,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특별한 나무는 해서 뭘 가지고 있다? 많은 종류의 과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자, 이때 they는 fruit이 되겠죠. 이 열매는 학생들의 메모입니다. 즉이라고 콜론을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student가 s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 apostrophe를 찍고 또 s를 치면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두 번째 s를 빼서 소유격을 만들어 줍니다.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들은 pick 고릅니다. 다른 학생 한 명이죠. 이때는 apostrophe 이렇게 있죠. 그 이름을 고르고 wrote 씁니다. Something 어떤 것 멋진 것을 about him or her 그 남자애나 여자애한테 쓰고요. Something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명사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another는 other랑 다르게 뒤에 단수 명사가 옵니다. other는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요. 단수를 나타내는 말이 어나 언이기 때문에 어도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한 명이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지호 can make delicious cookies. 지호는 맛있는 쿠키를 만들 수 있고 he sometimes brings cookies to class and give them to us. 지호는 가끔씩 빈도부사 위치 챙기고 그죠? 일반 동사 앞에 쿠키를 가져와서 어디에? 반에 갖고 와서 쿠키를 우리한테 줍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 ate a chocolate cookie yesterday. 어제 지호가 만든 쿠키를 먹었는데 데이 쿠키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 명사가 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처음에 나무가 나왔다가 fruit 나왔다가 학생 나왔다가 쿠키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랄까 명사가 다시 나올 때 대신하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명사의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트리가 예수로 가거나 프루시 데이로 가거나 또는 특히 쿠키스 같은 단어가 데이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명사를 잘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장으로 가서 역시 별표가 되죠. 현재완료는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나옵니다. 민주는 has been the captain of our baseball team since March. since는 뭐뭐 이래로의 뜻이죠. for는 뭐뭐 동안의 뜻입니다. 그래서 3월 이래로 계속해서 캡틴이었습니다. He's very fast and nobody can stop him. 민주는 가장 굉장히 빠르고 아무도 민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his three pointer at the end of the game shocked everyone. 3점 슛을 넣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준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까는 지호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예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nna drew a picture of me. 예나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나에 대한 그림이죠. It's 그림은 really looks like me. 나랑 너무 닮았고 she 즉 애나는 너무나 뭐하다 재능이 있습니다. I was sick and missed classes last week. 지난주에 아파서 수업을 빼먹었는데 I need somebody's notebook. 내가 어떤 사람의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At that time 그때 이건 수미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수미 kindly show me her notebook. 수미가 나한테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그 다음에 나오죠. 예, 직접 목적은 간접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거의 순서를 바꾸면 뭐뭐에게라는 단어 즉 to나 for나 of를 써주죠. 어떻게 구별한다고? 앞에는 동사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앞에가 ask면 of를 쓰고 for일 때는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다섯 개 즉 make나 buy나 cook이나 get이나 find 이렇게 하고 뭐 외울 때는 MBC 골프라고 외워도 됩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to이기 때문에 외울 때는 이제 대부분 경우를 외우지 말고 예외를 외워가지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거는 전부 다 t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show라는 단어는 ask도 아닐 뿐만 아니라 make나 buy나 cook이나 get이나 find에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to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도 되겠죠? And you know what? 잘 쓰는 표현이죠? 너 그거 아니? 어떤 말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he often cleans the blackboard in her class. 수미가 자주 네, 청소를 합니다. How nice, 멋지구나. When Smith saw the memo about her, she was touched. Touch란 말은 감동이란 뜻인데요. 수동태가 되어서 감동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impress나 move란 단어를 써도 전부 다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She did not think anybody would notice those little things. 조동사와 조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죠. 억지로 적어보고 앞에가 부정어니까 뒤가 썸이 any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무슨 말이죠? 위에 나오는 수미가 첫 번째 노트북을 보여주거나 두 번째 칠판을 지우는 이 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눈치챌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 will이라는 동사가 네, 과거로 이렇게 would로 바뀌었습니다. That's nice surprise. 정말 멋지고 놀라운 일이죠. Thanks to the tree. 그 아이들이 나무를 위해서 적어준 노트가 담겨있는 그 특별한 나무 덕분에 The stones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Get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come to 동사하고 비슷하게 뭐뭐 하게 되다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each other는 서로 서로의 의미입니다. 서로 서로 each other라고도 쓰고 one another라고도 씁니다. 원래는 아주 아주 옛날에는 each other가 두 사람이 서로 서로고 one another는 세 사람이 서로 서로인데 외국 사람들도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다 동일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The tree is their treasure.
트레저는 보물, 그래서 학생들의 보물입니다. 이래서 해피트리, 그래서 행복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랄까 지금 여기 나오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바꿨을 때 투나포나 오브를 쓰는 경우는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얼마든지 2학년 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즉 사람과 사물의 순서가 바뀔 때 투나포나 오브를 써서 예, 자리를 바꿔주는 것. 네, 그것 조금 챙겨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대상 즉 명사가 많이 반복이 되니까 대명사를 밑줄을 쳐서 이게 무슨 사람이나 사물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서 해석하거나 또는 순수령 같은 게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대명사의 밑줄이 쳐졌을 때요 이렇게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밑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과 무엇이냐라고 쓰라 그러면 반드시 위에 있으니까 한번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이므로 위에 있는 이 대상을 찾아가지고 내렸으면 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 지칭하는 명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완료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라는 것, 그다음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다라는 것. 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뭐 질문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